이재욱 선수의 승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김민철, 김명원 팀내 에이스급 선수들이 나와도 이 김대엽 선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SK텔레콤 예. T1과의 대결서부터 지금 현재 7경기째 못 막아내고 있거든요. 두 팀이 그렇죠. 두 팀 저력 있는 이 두 팀의 최고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꺼내드는 순간에 계속 김대엽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웅진스타즈 다른 종족이 나와줘야 돼요. 예. 네. 저그 그러면 안 됐거든요 이번엔. 그렇죠. 것도 안 됐고요. 예. 이미 저그전은 벌써 8연승까지 찍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종족, 하나의 에이스 윤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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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태가 나왔습니다. 예. 윤영태가 저희 프로토스로 지금 추격을 하는데 자 상대의 김대엽 선수. 이 김대엽 선수의 페이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윈업스리그 랭킹만 따져봤을 3입니다. 김태경, 이영호 다음에 김대엽이에요. 예, 상황이 어렵게 됐네요. 진짜 프로토스전도 강하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예. 프로토스전도 한 70% 나오는 승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토스 카드를 꺼내야 되는 웅진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만은 이 김대엽 선수를 막지 못하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 김대엽 선수 이 두 번째 저희 연승이 올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김명훈마저 지금 잡아냈고 프로토스전에서 윤용태만 꺾으면 다시 한번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윤용태 선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스타가 된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골킬 만들어내면 진짜 그냥 대놓고 MVP는 윤용태. 예. 오늘 화제 집중은 윤용태한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욕심 있는 선수가 그런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예. 분명히 에이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2군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수행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때 나와서도 안 되고 지금 나와야지만 웅진스타즈가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무조건 10승 채워야 되는데 8승 고지에서 이제 9등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군반 하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올킬 당하면은 진짜 여지껏 노력해왔던 거 위너스리그 안에서 노력해왔던 거 다 물거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도 진짜 이번 경기 다음 경기는 예.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다 이기고 다른 팀의 득실 보고 전적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 버리면은 희망의 불씨가 하고 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꺼지는 거예요. 북한 꺼지면은 할 거 없고 다른 팀들 경기하는 거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열받고 이 경기 계속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예, 이영호 선수가 나오면 올킬을 걱정하고 다른 선수가 나왔을 때 올킬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김대엽만 나와도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김대엽을 물리쳐도 그 다음엔 이영호가 있어요. 이영호 버스가라고 하니까 중간 보스가 거의 대장급 역할, 다른 팀 대장급 역할을 해버리고 있는 팀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은 거는 윤용태 선수의 영웅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대엽 선수 잡아내고 이영호 잡고 막 성하나 다툼 투하시켜야지만 포스트시즌 꿈을 한번 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캐롤을 아끼면서 드라군으로 버티자라는 계획이 중간에 물거품이 예. 되라 했지만 이게 낚시도 걸리지 예. 않아요. 살짝 보다가 이게 낚시인 것 같으니까 뒤로 싹 빠집니다. 예. 이게 한 진짜 한 4-5초만 옆으로 더 갔으면은 태로가 끊기면서 드라군이 다 싸박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플레이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진짜 야, 이런 신중함 김대엽. 네. 와, 이 정도 레벨의 선수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발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머릿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마킹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킹조차도 잘못해서 분명히 정답은 4번인데 네. 3번에다가 마킹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는 오류가 없어요? 예, 이 선수는 오류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가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답에 관련된 발표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침착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물어뜨리려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갈아냈기 때문에 해처리는 필요한 곳에다가 다 피긴 했습니다만 피기는 했습니다만 10시즌도 안 됐고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이제 상대방의 정답 발표가 나기 전에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예. 시험지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진짜 경기하는 내내 김명호 선수는 어떡하지? 부담되네.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네. 했을 것 같아요. 네. 반면 김대엽 선수는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돼. 결국 템플러 나오고 유닛 갖추면 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심리 상태가 경기 내내 좀 드러났었어요. 예, 제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갔고 사실 여기에서 병력 더 충원했을 때 드라군 싹 녹이고 앞마당 날리면서 그냥 경기 끝나 질주 받아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네.
병력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언덕 위에서 드라운들이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진 히드라를 채색으로 해줬고요. 네, 이런 것도 지금 타이밍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질럿 하나, 네, 드라군 하나 없으면 살짝 밀려버릴 것 같은 그런 예. 타이밍인데 하슬하슬하게 유리 나오면서 안 밀리고 비율 잘 유지했어요. 예, 진짜 유리 나오면서 안 밀리고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드라군 두 기만 없었어도 예. 예. 드라군 뭐 하나만 없었어도 되게 불안한 예. 이런 상황이죠. 앞에 불러잡히고 네. 섣부르게 프로브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원래 뭐 좀 다급함을 느낀 프로토스는 프로브 막 기어나오다가 히드라 무빙샷에 막 죽고 그만큼 자원수급 안 돼서 게이트웨이 잠깐 놀고 이러면서 후속병력에 의해서 막 아니 결국 뚫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승원에서는 짚어주신 그대로입니다. 안 나와요. 이게 심각하게 끝까지 자원 넥서스가 날아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 열심히 끝까지 밀어요. 미네랄 파먹고 있습니다. 예, 와. 끝까지 미네랄 파먹고 그 다음에 드라군 숫자 유지하면서 템플러 천천히 추가. 어차피 하이 템플러 같은 경우는 가스만 먹기 때문에 미네랄 수급 양에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유닛들은 비싸거든요. 드라군 같은 경우는 네. 넥서스도 지어야 되고 어차피 넥서스가 날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끝까지 넥서스 다시 지을 자원을 채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템플러를 가지고 좀 나가가지고 네. 병력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좀 만들었고 그런 시간을 벌었어요. 4템플러 나온 예, 그때부터 이제 김명훈 선수는 아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자 병력 살짝 찔러 넣으면서 예. 스톱스게 좀 만들었는데 낚이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템플러 2기 예 저거를 그냥 뒤로 물러 나게 하면서 이제 마나를 예. 모으고 있었고 아무튼 이 김대엽 선수의 침착함을 깨질 못하고 있는데 자 아, 그렇죠. 미소짓고 있어요. 자 우주한테 야 이 우주만큼 자신감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이런 그 미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이 인탁 써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웃으면서 경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월키를 했을 때 나한테 쏟아진 화로 이런 것들 머릿속에 미리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프로토스전 6승 2패예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자, 이 김대엽 선수가 1교시 2교시 3교시 정말 지금 만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번에 윤영태 선수가 이 답지의 컴퓨터 패널로 사인하기 전에 끝내버려야 돼요. 자 그 전에 끝내고 영월키를 지금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미소가 지어지죠.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위너스 랭킹이 지금 3위에요. 다승 랭킹에 이영호 선수를 예. 윤영태 선수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호도 나와야지. 벌써 두 게임째 이영호 선수를 배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영호도 이제 나와야지. 영호를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대엽 선수가 오늘은 쉬게 해주려고 예, 이영호를 쉬게 해주려는 각오로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출격한 네. 김대엽 선수. 자, 윤호태 선수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김대엽 선수가 선봉인 거는 윤호태 선수가 예감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김대엽 선수 상대로 윤호태 선수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자, 이 윤호태 선수 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우주사가 침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한 60%는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윤호태 선수 다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과연 이번 네 번째 경기에서 김대엽 선수를 잡아내고 이영호 선수를 불러들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어요. 네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기의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7시 웅진스타즈의 윤영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에 맞서는 3킬을 기록 중 김대엽 선수는 11시에요.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이영호 선수 23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 김대엽 선수가 지금 20승이에요. 와 진짜 오늘 경기 한 예. 경기 잡고 예, 남은 경기에 또 연승 이어가면은 이영호 선수보다도 승수도 많이 기록합니다. 네. 학교 끝나고 달려왔더니 벌써 마지막 경기에 집에 가서 그래도, 밥 먹어야지 네. 뭐 이런 예. 것입니다. KT 론스터의 팬인 것 같아요. 네. 뭐 웅진스타즈의 팬이면은 제발, 예, 제발 7경기 이렇게 7경기. 예, 말씀을 아, 안 먹어도 텐데. 좋아. 예. 예. 와, 김대엽 현재 통합다승 4위. 4위. 예. 이건 다른 팀의 에이스급 경기력 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아, 뭐라고 지금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네. 진짜 잘하는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철민 캐스터가 이런 거 예, 힘내 잘 내죠. 예.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진짜. 네. 집에서 그것만 연습하더라고요. 네. 딱히 특기는 없고. 흉내는 잘 내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실까 궁금한데. 아마 이거 다음 그 MSL 때문에 지금 저 올림픽 대로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겠네요.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렇네요. 트로터스 예. 랭킹 다승 랭킹 2위. 예. 김태용 다음에 2위.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영호 선수의 포스가 너무 이제 KT에서 강하기 때문에. 예. 네. 자 2연속 올킬 수 같아짐. 자 김태용 선수 한 번 더해서 지금 3회 올킬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뭐 김대엽 선수는 사실. 팀에서 이영호 선수의 포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그늘에 살짝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실력이 자신의 실력이 이영호 선수의 그늘에 살짝 가려져 있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매너 파일럿 하려고 계속 자리 보고 있었는데 네. 안 당했어요. 자 들어와서 현재 유영태 선수가 아시 복귀 이후에 최종 경기에서 마무리까지 해냈거든요. 네 중간 보스를 지금 팀 두 개가 지금 못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야, 이 중간 복수가 상대팀 에이스급 그런 실력을 지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지금 캐시 러스턴이 막강한데요. 이 다승 랭킹 2위와 3위를 갖고 있어요. 네. 훈장한테 네. 다 잡히니까 이거 그러니까 딱 던전 들어가서 레이드를 이제 KT 로스터 레이드를 들어왔는데 네. 이제 공대를 구성을 해서 그렇죠. 이제 던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중간 보스가 확 튀어나와서 전멸을 했거든요. 파티가 예. 벌써 진짜 최강 파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 T1이 지금 무너졌고요. 예. 그리고 웅젠스타즈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하는 쪽에서는 아니 최종 보스의 얼굴도 못 보고 예. 그러고 물러서야 되니까 예.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몇 층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1층에서 막히고 있어요. 자 올킬 당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선수들의 의욕을 많이 깎아먹습니다. 예, 이제 한 선수를 못 이겨서 우리 팀이 무너지나 예. 이런 생각이 예. 들면 몇 경기 째 예. 자존심도 상하고 있어요. 예, 잠바 입었죠? 갈 뭐, 생각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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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입고 저 손도 안 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 오늘 컨디션 엄청 좋으니까 끝나겠지. 예, 김대엽이 형이 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2인분 해주네요. 이 아. 김대엽 선수가. 진짜 이 프로토스 이 공병이 김대엽 선수 다 메워주고 있어요. 네. 혼자서 그냥 지난 경은 최근 세 경기를 뜯어놓고 봤을 때 3킬 올킬 지금 3킬 중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예. 남들은 정말 10승하기도 힘든데. 예, 최근 이제 그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중에서 위너스리그 성적 최근 경기력이 가장 좋죠. 성적이 예.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 빌드는. 완전히 똑같네요. 지금 판박입니다. 네. 네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는 쪽도 없고 사업의 원게이트 게이트 로보틱스 예. 올리브 있고요. 웅진스타즈는 아마 지난 그 SK텔레콤 T1전 KT 로스터와 SK텔레콤 T1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올킬 안 당할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네, 저그라인에 좀 자신도 있고 또 이재호 선수라든가 윤혁태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예. 있습니다. 잡으려 예. 저그가 나왔는데 저그 둘 다 무너졌어요. 예. 위기감 진짜 잔뜩 들어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에서 윤용태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예. 그려보고 있겠죠. 네. 질러 두 개 드래곤 한 개. 자 드래곤 두 개. 네. 드라군이 앞에서 왔다 하고 있어요. 드라군이 뭐, 앞에서 예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예. 뭐 프로브가 예. 패트로 하고 있어요. 아래 위쪽 코너로 빠져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은 예.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못 가게 만들어. 예. 아쉽겠다. 꼼꼼하네요. 얼마나 와. 여유가 있습니까? 팀에서 여유가 있는 거. 지금 이 정도만 해줘도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종태 선수와는 다르게 패트로를 해주고 있어요. 예. 왔다갔다하면서 네. 드라군들도 지금. 경비를 서면서 네. 못 들어가게 정석 안전한 빌드 네, 이거 지금 선택을 했죠. 그리고 네. 프로브도 숨어있어요. 네, 드래곤 가니까 비켜주고요. 네. 자동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입구에 예, 지금 드래곤 한 개가 지금 서있는데 들어갔다면 큰일나요. 예. 옵저버 뽑고 그 다음에 리버인데 그렇죠. 예. 예. 앞마당 먹고 옵저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윤용태 선수가 리버가 한 타이밍 정도 빨라요. 지금 앞마당을 좀 늦게 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열쇠거든요. 윤용태 선수는 자 김대엽 선수는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자, 침착함의 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마당 넥서스 깨지고도 이긴 경기가 지금 몇 경기째입니까? 예. 뭐 물론 체제상 뭐 우위에 서 있었고 그것만 버텨내면 좋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예. 아, 상황 판단 미스가 하지 않고 네. 예, 잘 버텨내는 투수전에서도 그런 구도가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그래서 아, 하던 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앞마당만 딱 보고 지금 예. 뒤로 빠졌죠. 자신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병력의 양을 보면은 투게이트웨이까지 올라 아, 투게이트웨이 로보틱스 뭐 이런 걸로 출발한 것 같긴 한데 앞마당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셔틀 스피드업이라든가 빠른 리버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자원을 어, 투자한 그 어, 상황에서 배터리까지 네 배터리까지 배터리까지 올려놓고요. 네. 그렇죠. 다리 깨서 시간 살짝 한번 끌어주려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일부러 어, 과감하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었고 약간 움찔하게 만들고 이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예, 네. 자 셔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옵저버가 있었어요. 예, 궤도를 지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드라군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자 리버 지금 아이고, 이 타이밍 옵저버. 예,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 상대방의 예. 멀티 타이밍을 내주고 지금 예. 이기겠다라는 건데 예, 셔틀은 있어요. 예, 예 셔틀은 있지만 상대는 어? 또 배터리가 있거든요. 옵저버가 잡혔어요 지금. 예. 옵저버 잡혔어요. 예. 옵저버가 잡혀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드라군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돌아오는 거 봤거든요. 아, 이 상대 상대방의 옵저버는 배터리. 셔틀의 위치와 지나면 위치까지 알거든요. 예,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는 드라곤 빼라 이거죠. 지금 뒤로 드라곤 빼라 이겁니다. 자 이쪽으로 어우 이건 지금 바로 빼고요. 네. 아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앞마당에 돌아오고 있어요. 유명태는 타이밍 잡고 들어와서 병력 싸움에서 어. 이득을 보려고 자 리버 리버 이건 떨어지면 안 되죠. 리버가 합류하지 않은 점수가 좀 길었습니다. 예. 예. 먼저 맞으면 안 됩니다. 먼저 스킬 맞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김태현 선수가 뒤로 빠져서 싸우면 훨씬 예. 이긴 거거든요. 배터리가 있거든요. 드라군이 드라군이 쌍도 갔어요. 드라군이 리버 하나 리버 하나로 배터리 때문에 HP 그 쉴드가 어느 정도 예, 회복이 됐어요. 와. 이렇게 버티는 구도가 되면은 확장 차이가 이렇게 빨리 나는데 셔틀까지 나왔습니다. 올킬의 배터리 올킬의 배터리 자 배터리 하나로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어, 지금 계속 지금 자원 채취하면서 이제 리버까지도 예. 다시 준 김대엽이에요. 투리버 실어가지고 지금 또 바로 견제 와버렸거든요. 투리버 실었습니다. 투리버 예. 자, 같은 리버 실어서. 견제라도 이쪽에 훨씬 더 파워풀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대엽 와 경기력이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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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아, 이쪽은 이쪽 먼저. 아, 프로브. 자, 리버 쪽으로. 예, 프로브. 오우. 야, 이러는 동안에 그냥 안마당이 돌아가고 있지. 예. 자기는. 예. 네,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옆에서 또 벽에다가 이제 완전히 손바닥 대고 쭉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저 드라곤이 잡지도 못합니다. 네, 자 빠져나갑니다. 왼쪽으로 실수는 안 해요. 실수 안 합니다. 저것도 대충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별 생각 없이 플레이를 한다면 그런데. 아주 꼼꼼하게 네. 포인트를 짚고 야 뭐라고 상대방이 예.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예. 김대엽이 멀티도 훨씬 빨랐는데다가 상대방의 타이밍 러쉬를 진짜 잘 막았고 리버가 합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오래 했고 자기 리버가 터지지도 않았고 상대방 앞마당 가서 견제까지 했습니다. 예. 상황을 종합해보면 윤혁태 선수가 앞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5점밖에 하나도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 그런 상황에서 게이트웨이를 확 늘려가지고 상대방이 아, 게이트웨이가 없는 그 틈을 틈 타서 리버와 함께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더 먼 곳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것보다 태클을 먼저 확보를 하거든요. 절대 역전 안 당하는 그림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굳히게 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 상대방의 타이밍 한번 막았죠. 그리고 앞마당 쪽에서 프로브 좀 잡아내면서 상대방 긴장시켰죠. 절대 바깥쪽으로 못 나오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역전 안 나오는 그림을 야, 이제 이 템플러를 보유하면서 역전 안 나오는 그림까지 완성시키겠다라는 거 멀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굳혀버리게 되면 깰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흔들리는 걸 본 이후에 예. 더욱더 침착해진 김대엽 선수예요. 확장, 경력, 규모, 유닛 조합, 테크 옵저버까지 예.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다 앞서고 옵저버 끌어주는 플레이도 지금 김대엽만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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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처음 그 교전 때 들어갔을 때 아, 이 윤용태 선수가 원리버 끌고 들어갔을 때 옵저버가 끌어졌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드라군 쪽으로 리버와 함께 밀고 나오는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버가 없는 상태에서 스캐럽 두 방 먼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끌려 들어가면서 싸웠죠.
자, 옥점으로 지금 볼 수도 없는 상황에 김대수 선수 꼼꼼하게 지금 옥점까지 제거를 해줘서요. 테크 예. 다 올라갔죠. 게이트웨이 많죠. 넥서스 많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예. 게요. 없죠.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침착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김대수 선수 지금 올킬이라는 아, 참 아, 어려운 산을 윤용태 선수는 두 번이나 넘나 연속으로 좀 깜깜할 것 같은데요 눈앞이. 네. 그러니까 물론 앞마당 자원은 돌아가고 있고 게이트웨이 확보하면서 테크를 쫓아가고 있기는 한데 자신이 너무 느리다는 걸 알아요. 예. 예. 상대는 진짜 풀악셀 받고 쫙 질주해 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리 밟아도 제대로 안 나가는 고물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네. 따라잡으려면 더 빨라야지만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과감한 선택을 하면 상대가 예. 내려올 거 공격할 거거든요. 몰래볼트를 예. 할, 뭐 몰래볼트를 할 여지도 지금 없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상대방이 다 그 필요한 지점에다가 또 정찰을 할 만큼 또 그 병력을 배치를 또 해놨고요. 센터를 잡고 있는 이 상대가 멀티마저 앞서가고 테크도 앞서가고 게이츠도 앞서가고 그렇죠. 역전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예. 예, 이 상태에서 지금 김대엽 선수의 뒤통수를 누군가 하나 와서 이렇게 때려서 기절시키지 않느나 예. 지금 뭐 지기가 좀 힘든 그렇죠. 이런 이거 워낙에 지금 네 베즈빌 토스라고 옛날에 알고 예. 그, 그러니까 그 콩 음료 토스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얘는 달리다가 뭐라도 이 길이라도 복잡해서 꼬여서 뭐 돌아가고라도 해야 되는데 예.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까지 최신형이다 보니까 뭐 빈틈이 없어요. 확장 하나가 지금 차이 난지 와, 꽤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됐거든요. 예. 자원 차이나고요. 병력 예. 차이나고요. 유닛 구성도 그렇고요. 조합이 리버의 아칼의 닥 템플러의 뭐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넥서스가 예.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금 윤영태 선수가 그래도 막 이런 좀 움츠리고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들어와라. 예. 좀 병력 낭비해라. 들이받아라 무모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스캘업 진짜 대박으로 가운데 맞고 막 이러면서 병력 좀 녹아라 이건데 내가 왜? 예. 김대엽 선수는 내가 왜? 예. 내가 왜요? 내가 왜? 아 몰래벌치도 지금 체크를 지금 꼼꼼하게 다 해주고 예. 있고 이제 K2A가 확실히 상대방보다 앞서는 이런 그 상황이니까 지금 어차피 답답한 쪽이 나와야 예.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답답한 쪽이 나와야 돼요. 늦은 쪽이 나와야 돼요. 추운을 믿을만한 거는 진짜 불굴의 그 전투의 윤용태라는 거. 예. 이거 지금 그 별명에 붙게 된 계기가 아우.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투로서 상황을 역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엇비슷해야 싸우죠. 자 여기서 예. 자 이 센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윤용태 선수. 직접으로 계속 끊겨서 상대방의 상황도 늘 제대로 못 보고 있고. 네. 야 지금 연속 올킬에. 거기다가 이 공군전 올킬까지 이거 세 번 올킬 위너스리가 예요. 지금 당장 전투 구도에서 비슷한 전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뒷심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예. 예.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안 좋아요. 하나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용태 선수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전투력밖에 없거든요. 믿을 건 전투밖에 없습니다. 그 전투력이라는 게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윤용태 선수는 신이죠. 네. 정말 전투의 신. 전투의 신이 되는 거죠. 리버가 자리 잡고 리버가 먼저 스캐너 먼저 나면서 자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집중해야죠. 자, 리버 터졌어요. 리버 터졌어요. 리버 터틀도 없고. 상대는 리버가 너무 오래 쏘는데 나는 리버 다 터졌고. 뒤에 리버 두기 뭘로 막습니까? 리버 무기가 대신 누가요? 예, 진짜 대역신. 뭐 원신. 예. 자, 저승사자의 그런 냄새가 좀 나는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죽음의 선수 살아 돌아오고 예. 예, 어떤 선수도 다 무너뜨리고 또 다른 또 별명이 있죠. 턱신이라고 예, 예 또 그 약간 우스개 별명입니다만은 예. 그런 그렇죠. 말까지 올킬하고 한 턱 잘린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모든 별명이 다 붙어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능력 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부비부비 할 때도 아니고 예, 지금 이럴 때 제재! 거기 한번 약점도 없고요. 침착하고 유리함을 잘 이용해서 극대화시킨 선수네요. 예, 진짜 완벽한 격이라고 예. 오히려 SK다운 때보다 훨씬 잘해요. 예, 진짜 그 두 팀이 달려들었는데 두 팀 모두 다 눈물 뿌리면서 갔습니다. 이 연속 올킬입니다. 그런데 SK다운 팀은 진짜 유사죠. 네, 막강한 팀이 강력한 팀이고요. 예. 팀원들은 진짜 예, 같은 팀원들은 응원 왔습니다. 예, 이영우 선수 점퍼 입고 계속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쩔었죠? 예, 네, 진짜. 네. 경기력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이 선수들이 완벽함을 이번 경기에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 경기에 보여주면 아, 컨디션 좋아서 오늘 잘 되는 날이 하겠는데 지난 경기 SK텔레콤 T1 잡아낸 이후에 웅진스타즈까지 웅진스타즈는 배수진이 치고지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못 막았습니다. SK텔레콤 T1과의 대결에서 또 마음 먹고 나왔는데 못 막았고 지금 웅진스타즈도 배수진을 말씀 그대로 지금 치고 나왔는데도 못 막았고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었던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제일 편한 직업은 네. KT 감독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김대현 내고 네. 김대현이 혹시라도 꺾이면 2억 내면 된다. 예. 그렇죠. 얼마나 편하냐. 그러니까요. 고민이 없다. 이런 얘기. 4명 울트라인데요. 2억 내도 울트라인, 김대현 내도 울트라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냥 숫자 나오면 2억, 숫자가 아닌 게 나오면 예. 김대현 둘 중에 아무를 내도 누가 나가도 올킬입니다. 야, 이건 진짜 완벽한 무적한데 예. 아,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2라운드 중반에 이 체어 위에서 자,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는 1위까지 올라간 무시무시한 힘을 지금 갖추고 있는 캐드롤터 강력한 우승 후보네요. 이 김대혁 선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 좀 1승 추려가지고 이 다승 부분에서 지금 20승이 거든 위너스 리그에서 이영호 선수 23승이에요. 예. 자, 김대혁 선수 1승 추려가지고 21승이네요. 2승 차이나요? 2승 차이나요? 야, 이영호 선수 야, 에이스 자리 내주게 생겼는데 오늘도 할 일이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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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예전에 첫바 입고 있었거든요. 예.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아니, 예. 지금 갈 준비 예.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이 미소가 싹 이어주고 이 상대가 흔들렸을 때 살짝 미소 짓는 네. 네, 그런 김대혁 선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기력에도 만족하는 얼굴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런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나 그보다 그러니까 더 잘할 수는 없다. 뭔가 좀, 예. 좀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런 표정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오늘은 내가 봐도 완벽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봐도 완벽해. 집에 가서 VOD 보면은 네. 야 잘했어. 난 내가 최고야. 아 이번 네. 시즌 뭐 이번 그 이번 올킬이 이제 두 라운드 동안 펼쳐졌었던 KT 롤스터의 KT 로스터에 안에서 이제 자신이 펼쳤었던 플레이 중에 가장 잘된 이런 그 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연속 올킬의 주인공 SK텔레콤 T1을 넘어서고 웅진스타즈까지 제거를 한 자, 이 김대엽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김대엽 선수가 좀 강력하거든요. 그럼요. 워낙에 이 완벽한 모습을 지난 경기부터 계속 이어주길래 아니 3킬 야, 이 선수는 대단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김태경급이나 네. 송병국급 이런 정도의 선수들이나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록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김대엽이 해내는 걸 보니까 네. 와, 그 선수들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니 위너스 리그에서 송병국보다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영호 잡게 생겼습니다. 김대엽 선수 네. 오늘 올킬 정말 축하드리고 이 올킬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킬 소감 너무 네. 기분이 좋죠? 아, 네. 아, 성공전, 네, 그냥 1킬만 하려고, 네, 1경기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 2, 3, 4경기 연속으로 좀 운도 많이 따라주고, 그래가지고, 네. 네 선봉 올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1경선까지 해요. 예. 예, 얘랑 3봉은 1킬만 하려고 나왔는데, 저번에 인터뷰도 이랬습니다. 예, 저번에도. 아니, 지금 올킬을 예. 지금 두 번 연속하고, 지금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이 신모드라고. 예. 네. 저 어떻습니까? 이런 찬사에. 솔직히 저도 할 줄 몰랐는데, 네. 하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기쁘고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요. 예. 아, 다음 경기도 더 열심히 해서, 네. 3연속 올킬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야! 예. 분명히 가능하죠. 오늘 정도. 그렇죠. 오늘 정도. 예. 예.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마음에 아주 쏙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대엽 선수 혼자 이제 자신의 경기력을 자평을 했을 때 네, 오늘 경기 다 생각대로 잘 풀려가지고 네,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네, 원하던 타이밍에 딱 러시를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가지고 네, 네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원하던 타이밍 때 러시가 더 끝내. 김태용 선수와 함께 이제 다승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같은 팀의 이영호 선수가 몇 게임째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예, 두 게임째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에게 또 따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예. 없나요? 뭐 제가 올킬을 함으로써 영호가 뭐 경기를 못 나오게 됐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호는 충분히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 네. 남은 경기 뭐 다 충분히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코스니까 예. 네,
영화에 같이 잘하자. 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지금 1승 추가해서 21승 기록했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에서 한 3킬 정도 하면은 이 다승 랭킹에서 이영호 선수를 넘어서게 돼요. 이영호 선수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고 예. 있죠. 자 남은 경기 2킬 이상하면 이영호 선수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킬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캐트로스터 아 진짜 남부를 겪는 팀이네요. 예. 이영우와 거기다 김대혁 선수까지. 야 김대혁 정말 잘. 아 예 이거. 예. 예. 김찬희 캐스터 오시면 정말 완벽하게 해주셔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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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우 선수는 또 벤치를 지키다가 예. 아, 또 이제 경기 끝날 것 같으니까 잠밤 언제 입었어요. 예. 야. 아, 이 같은 팀원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와. 좋습니까?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책임진다고. 와, 진짜, 진짜. 오늘 뭐 김대혁 선수가 예 혼자서 다 했나요? 웅진 스타즈도 오늘 경기 다음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의 에이스 카드가 테란 정수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다 떴습니다. 그 에이스를 냈고 오늘 이정 선수가 나온 이야기는 이 득실까지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봉전 준비를 했는데 김대혁 선수의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자 오늘 경기 웅진 스타즈가 지금 0대4 패배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뼈 아픈 패배네요. 예, 김대엽이 진짜 어디까지 갈지가 예, 프로리그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제 한 장의 힘만 정말 이 무조건 예. 이겨야 반드시 올라가는 그 팀들을 참참히 그냥 무너뜨렸어요. 자 오늘 경기 승리했다는 캐트롤터 16승 1패를 지금 기록합니다. 이 남은 경기가 한 경기 있죠. 이 폭소와의 대결인데 거기서까지 승리를 지금 이어가게 되면 위너스리그 승남도 사람들이 1패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니 득실이 플러스 30입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적을 KT 로스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원동력에는 역시 이제 이영호 그리고 이제 김대엽 두 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아,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김성재 선수라든가 아, 이런 같은 팀원들의 아주 돈독한 이런 그 실력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최강팀을 상대로 결승전에 에, 한자리를 또 하나 차지하게 될 나머지 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끝까지 좀 위너스리그를 지켜보셔야 아, 이제 포스트 시즌 구도가 잡힙니다. 그렇죠. 이번 주차가도 위너스리그 3주 시즌 마지막 주차거든요. 통합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1승 추가한 캐트롤터 23승으로 1위 자리를 현실 깨차고 있고 오늘 경기 패배를 한 용재스타는 8위입니다. 16승 19패 지금 이 화승호주와 한 경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웅진스타즈가 상당히 클 텐데 그렇죠. 좀 이겨내야 됩니다. 한 경기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예, 통합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10승은 예. 일단 채우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채우질 못했고 아유 홍진호 선수가 네. 한참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진짜 네.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김대호 선수한테 올킬하니까